저는 해보고 싶어요. Very badly. I did it really badly. 바디랭귀지로 가능한데 술 드신 거 아니죠, 이분? 아, 여자친구 인형 해먹으려고 아, 됐어. 그만해. 이거 편집 안 하셔야 돼요. 아. 약속해줘. 안녕하세요. 아이고, 카메라가 많으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 스튜디오 기가 막히네. 오랜만. 영어에 관련돼서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곳, 야나두 살롱입니다. 오우, 예! Yeah. 아니, 우리 두 분은 실제로 야나두의 수강생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수강생. 영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18개월 정도. 18개월이요?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영님은? 저는 야나두와 함께한 지 2개월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2개월이요. 아, 그렇죠. 네. 한창 있다가 영어가 재밌을 때인데. 아, 그렇죠. 그럼요.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야나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제 목표를 딱 가진 게 할리우드 가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가지고 더 빈센트 로드라고 내년 5월 7일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어 공부하는. 아니, 제가 그 사실 했거든요.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 이형님은? 저는 이거 편집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아직도 그 목표치가 있는 게 저는 남자 만나기 위함이 제일 커요. 제 미래의 남편. 아, 남편 만나려고 왔어? 아, 여기 남편 만나러 온 거예요? 저는 진짜로 눈술 능란하게 영어를 정말 한국말처럼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잘해서 남자를 제가 직접 꼬셔보고 싶어요. 프로포즈도 영어로 되게 잘해보고 싶고. 그래도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확실하신 분이 영어를 되게 빨리 배우시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점이에요. 술 드신 거 아니죠, 이분? 네? 술 드신 거 아니죠? 아, 여기 살롱 아닙니다. 지금 대낮인데. 야나두 살롱.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 네. 야나두 살롱에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영어와 연애의 상관관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자세를 바꾸세요? 아이고,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죠? 아, 이 누나들 왜 이러는 거야. 일단 외국인이랑 연애를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외국인이랑 어떻게 연애를 할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해요. 오,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유경합니다. 어떻게? 바디랭귀지도 가능한데 중요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가 1도 안 되는데 외국을 갔을 때 밥을 주문하고 하는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초반은 가능한데 이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언어에 이게 적응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게 그 김부라 씨 아들이 영어 과외를 원어민이랑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의 말투에 익숙해지고 이 사람의 억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영어만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뭐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항상 좋진 않잖아요. 싸워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성현 씨도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How could you do that to me? Did you forget our first anniversary?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바로 sorry 하면서 really appreciate what? I love you. What are you sorry for? Just you know,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but 그러면은 안 사귀는 게 낫지. 갑자기 제 희망을 이입했어. 소리를 한다 해서 희망을 깎으세요.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영어를 좀 못할 때 연애를 해봤더니 이게 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자꾸 내가 지게 되더라고. 좋은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외국인이랑 연애를 할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만난 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서 완전 장거리였어요.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넣은 거는 텍스트. 근데 이게 항상 텍스트만 할 건 아니고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대화는? 영상통화를 하긴 했는데 하다가 막히니까 그 친구가 오케이 알았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 하고 끊거나. 그러면 약간 펜팔 수준 아닌가요? 뭐 거의 그러죠. 그래서 저는 문자는 엄청 강해요. 바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성현 씨가 외국인이랑 연애를 한다고 하면 좀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은 그냥 좀 새롭지 않을까요? 전 진짜 한국말을 아예 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기면 성현
하은 씨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맞아. 이런 상태에서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정말 맞아요. 중요해요. 진짜 저 요즘 엄청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나도 그냥 무조건 영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한국어 막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 됐어. 아 됐어. 그만해. 만약에 진짜 뭐 약간 연애에 있어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배우고 싶다. 저 그 말 되게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형이라는 단어가 딱 있잖아요. 외국에도 이상형이라는 단어가 딱 있을까요? 굳이 만들자면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얼 타입? 이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올드스쿨처럼 느껴져요. 약간 오케이. 그러면 패스.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멘트 내가 생각났어. 뭔데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밤에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뭐해? 너 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영어로 바꾸자면 Are you asleep? 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그대로 직역한 거고 What are you up to? 진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같이 그게 있잖아. 너 뭐해? 이거 똑같네. 뭐해? 문자로 쓸 땐 줄이거든요. Up to 물음표. Up to 물음표. 약간 금요일마다 뭐해? 안 하면 뭐 나랑 외국인도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연애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잖아. 그러면 뭐 혹시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뭐 지금 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갑자기. 그때 아 나 그 말 내가 그런 말이 아니야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아 I didn't really mean it. 내가 진짜로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아. I'm so sorry, babe. I didn't really mean it. 약간 이런 느낌? 아, 오케이. 해봐. Sorry, baby. I didn't really mean it. 너무 느끼한데요? 나 남자 버전도 해야 될 거 같아. 잠깐만요. 이 남자친구 싫어요. 아, 이 남자친구. 아, 나도. 아, 이 누나들 왜 이러는 거야. 야나두 살롱.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업투가 굉장히 기억이 났네요. 내년에 미국 가가지고 한번 꼭 먹을 날이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영님은? 저는 이거 다음 주에 2부 찍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1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다음 시간 우리 나눠볼 이야기는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 안 느는 이유는 뭘까인데요. 재밌겠다. 재밌겠죠. 재밌겠다. 다음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